안녕하세요. 용파리 TV 용파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용접기의 가장 기본이자 꽃,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흔히 말하는 휴대용 아크 용접기, 네, 전기 용접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기 용접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잡은 제품은 마이크론 200이라고 독일 제품이고, 근데 그 아크 용접기를 처음 사용하시는 데에 대해서 가장 기초부터 그 장비의 설치 방법부터 아크 용접 방법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용접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뭐 기계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용접 마스크, 그리고 용접할 모재들, 그리고 용접봉, 그리고 버스선, 아크 홀다.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용접에 대한 기본 준비는 다 된 거고요. 그 용접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뭐 내가 지금 서스 용접이 많은지, 그리고 아크 용접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뭐 제품마다 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요걸로 오늘 작업할 거고요. 용접기 용량을 또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용접봉이 1.6을 쓸 거냐, 뭐 2.68을 쓸 거냐, 2.08을 쓰냐, 3.28을 쓰냐, 그리고 이제 4파일을 쓰냐에 따라서 용접의 용량을 세팅을 다시 하셔야 되고요. 자, 4파이, 3.2파이, 2파이, 1.6파이입니다. 파이가 뭔가요? 두께, 용접봉 두께. CR 용접봉, 네. 그리고 서스 용접봉. 네. 그리고 네, 가장 흔히 쓰는 게 우리 이제 CR봉 3.2파이 60계열. 일단 뭐 용접봉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요. 그리고 용접하실 뭐 국내에서 뭐 CR봉 같은 경우는 시험보는 이게 시험 10편이에요. 6mm, 9mm 용접 모재고요. 오늘은 뭐 여기서는 뭐 시험 모재까지는 아니고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오늘은 세팅 방법부터 설치 방법 그런 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계 본체 뭐 국내는 뭐 220 단상 코드선을 다 쓰고 있고요. 220 코드를 인입을 하시고, 그 뭐 거의 장비가 거의 다 비슷해요. 앞에 보시면은 또 검정색 단자가 이제 마이너스, 흔히 말하는 어스 단자고요. 마이너스 단자에다가 어스선을 꼽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스를 단자에다가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홀다. 용접봉을 꽂는 홀다는 플러스 단자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플러스 단자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색깔 맞춰서 꽂으시면 되고요. 장비를 이제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꽂으신 다음에 이제 전원을 켜시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는 이제 용접 모재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15T 정도 되는 건데, 오늘 이제 용접을 어떻게 방법을 하는 것만 알려드리려고 해서 두꺼운 걸 준비를 했고요. 용접봉은 아까 말씀드린 제일 많이 쓰는 거 3.2파이 60계열 할 거고, 일단은 그 용접봉 용접을 하실 때는 전진법과 후진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용접하시는 분의 용접사의 손의 각도라기 따라서 이런 식으로 90도로 꽂으셔도 되고, 반대로 뭐 역방향으로 꽂아서 가시는 분들 계시고요. 윗방향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12시 방향 꽂아서도 가시는 분들 계세요. 용접을 내가 어떻게 하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용접하냐에 따라서 이제 요거는 쓰시는 분이 편하시게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90도를 저는 선호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각도라든지 이런 걸 잡기가 처음에는 어렵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그냥 90도로 놓고 용접 각도도 쓰고요. 용접 각도도 용접봉 90도 꽂은 상태에서 또 이제 기본적인 건 이렇게 용접은 거의 안 합니다. 그동안 60에서 70도 놓고 용접 각을 갈고 이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좌에서 우로 가는 게 후진법, 우에서 좌로 가는 게 전진법입니다. 뭐 영어로는 뭐 풀한다고 하고 전진법을 이제 푸시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 전진법을 하면은 용접을 할 때 용접 그 융용 풀이 잘 보이기 때문에 용접 방법이 좀 쉽고, 후진법을 가면은 용접 그 융용 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용접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전진법은 후진법에 비해서 비드가 깔끔하고 또 위로 쌓이고, 후진법은 용접이 더 깊게 파고 들어서 이제 두꺼운 모재를 용접할 때는 후진법을 하는 게 맞고요. 좀 더 얇거나 박판 용접 같은 경우는 전진법으로
가는 거를 이제 선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또 전원을 켜시고 용접봉을 자기 뭐 원하는 스타일대로 세트를 하신 다음에 일단 보통 이제 3.2파이 용접을 할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보통 한 이제 통상적으로 100암페어를 기준을 잡아요. 100암페어에서 뭐 90암페어에서 110암페어 한 높고, 왜냐면 그 이상에서 뭐 130, 140 용접이 되는데 그건 이제 용접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불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100암페어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일단 100암페어를 놓고 용접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후진법을 할 거예요. 이제 철판 두께가, 모재 두께가 되게 두껍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에서 우로 후진법으로 용접을 할 거고요. 위빙을 하기 전에 일단은 뭐 가장 기본이 좌에서 후진법. 아, 위빙은 이제 용접의 그 비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말 그대로 위브, 그 운봉이라고 한국말로 운봉. 운봉을 해서 용접 비드 폭이 일자로 가면은 이 용접봉의 두께로 나오는데, 그래서 3.2mm라는 게 용접봉, 용접의 비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비드를 가는데, 그거를 보다 그 용접이라는 게 있다는 벌어진 틈을 메꾸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운봉을 하면서 비드의 용접의 그 결과물을 더 넓게,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일자로 가는 것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왼손으로 스타트 할 때는 잡아주시고, 그리고서 이제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용접이 잘 되면은 이제 용접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초콜릿이라고 하는데, 조금 딱 풀어내면 이렇게 이쁘게 비드가 딱 나옵니다. 강화 철판이어가지고 색깔이, 비드 색깔이 좀 이쁘게 나왔는데, 원래는 이렇게 뭐 철판 같은 거 색깔이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빙.